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지금 있는 허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비대면 강의를 위한 구글 미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구글 직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혹시, 네. 테크니컬한 문제를, 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어떻게든 제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테니 혹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좀 강의, 실제로 비대면 강의를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섞어서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코로나를 뚫고 앉아 계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어떤 걸좀 얻어가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좀 공유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셨나요? 혹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새로운 플랫폼들을 이제 줌을 이용해서 접하면서 하는 것들 이제 다 수영 이제 피어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아까 거기 여기 보니까 심화되어 있긴 한데 우선 이게 어떤 거라는 걸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정답점도 알수 있고 그런 측면. 아, 네. 테크니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뭐 줌을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네. 구글 이제 구글 클래스룸 네. 이런 것도 오늘 같이 아, 구글 클래스룸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요. 구글 미트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클래스룸 기능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구글 챗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같이 좀 곁들일 생각이라서 혹시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되신다면 나중에 구글 클래스룸 특강을 또 하게 된다면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교육학 전공하셨다니까 중간이가 학생들도 힘들어하지만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네. 비전을 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해보면 뭐 확인할 수도 없는 화면에 띄워놓고 해도 학생들이 나를 보는 게 화면에 다른 게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웃기지 않은 말을 하는데 웃으면 좀 이상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뭐 교수님들도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아이들이 컴퓨터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내 창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채팅창, 카톡창을 보고 있는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트 테이킹이 아니라 열심히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거는 약간 테크놀로지로 해결을 할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좀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학습자가 이제 주도적으로 좀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아마 후반대쯤에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도구로서 미트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뤄볼 거냐면요. 먼저 이제 비대면 강의 지금 한두달반 정도 지났나요? 그래서 적응을 조금 하시고 계실 텐데 이 온라인 학습이 무엇인지,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글 미트의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한번 익혀서 아, 구글 미트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실습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화편, 그러니까 실전 강의에서 구글 미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의에서 필요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좀 이렇게 잘 엮어서 쓸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니터를 두 개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제가 PPT를 띄워놓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활용 방법 실습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구글 미트에서 직접 이렇게 그 클릭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달 정도 지나가고 벌써 곧 종강이죠. 기말 시험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 온라인 학습,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으신가요?
수업을 한 번 한 달, 두 달 정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온라인 학습에선 좀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매 시간 느끼시겠지만 혹시 어떤 점이 중요한 것 같으신지 혹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뭐 회의라든가 강의라든가 같은 정도의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3시간으로 뭐 한 태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1시간짜리를 들으려면 뭐 이 정도면 1시간에 보통 강의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냥 그거를 그냥 풀면 한 20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1시간 안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반응이 뭐 혼자 질문을 하고 뭐 피드백을 받는 건데 이건 요즘은 수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막 떠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이게 그 내가 예상했던 시간 안에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강의를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시간 관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 내용은 이만큼 있는데 그걸 또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학습자의 뭐 질의응답을 이끌어낸다거나 토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곁들이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시간이 늘어져 버리고 나중에 되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초반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 시간 관리 같은 부분은 교수자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은 사전에 읽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공부를 해오라고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이라든지 좀 교수자가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강의로 요약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라든지 비대면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든지 네, 그런 그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저는 지금은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전달은 조금 줄이시고 학습자의 활동과 마무리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수업 시간에 하시면은 시간 단축을 조금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수업을 평화적으로 듣는 일주일 수업인데 줌이 실시간 수업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카메라를 실판을 잡거든요. 저 포함해서 저를 잡아서 실판을 잡고하고 실판 앞에서 이제 모습을 얘기를 하다가 실판을 편집하면 결국은 편집을 하는 상황하고 똑같아지는데 화면을 저를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채팅창이 뜨잖아요. 채팅창이 뜨면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도 해줄 수 있고 저는 실속을 볼 때 채팅창을 열어놓고 이제 실속을 보면 네네 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좋은 점이 있다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녹화된 거를 학생들한테 복습용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되게 수업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온라인 학습에서는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반응을 또 파악하고 또 학습자와 교수자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 교수자가 내가 충분한 학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 머릿속에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게리슨이라는 학자가 탐구 공동체라는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구 공동체 모형을 보시면 온라인 학습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딱 꼽아서 이제 모형 안에 그려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사회적 실재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적 실재감이고요. 세 번째는 교수 실재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실 건데요. 이 실재감들은 실재감, presence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이 실재감 세 가지를 다 촉진시키는 학습이 학습자가 학습에 실패하지 않고 온라인 학습을 유의미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재감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내가 혼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처지인 동료 학습자들이 있구나. 나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학습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한다면 학습자가 좀 더 온라인 학습을 더 잘 참여하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실재감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말 그대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간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조별 활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한번 해보게 한다든지 서로 자기소개하고 팀명을 정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 친밀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을 때나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이따 할 구글 미트에서도 화상으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유롭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협력학습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한다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면 학습자들이 아, 나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듣는 수업이구나, 같이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학습에 포기하지 않고 고립감을 좀 덜 느끼면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지적 실재감인데요. 인지적 실재감은 말 그대로 학습 내용에 대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학습을 하고 있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실제적인 맥락과 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온라인 강의 그 콘텐츠 개발하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학습자한테 전달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이제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학습자한테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그런 활동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으시면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한 과정, 학습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온라인에서 혼자 강의를 듣거나 이러다 보면은 뭔가 흘러가는 듯이 앉아는 있지만 이게 집중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시간이 끝나고 아니면 중간고사쯤 돼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자 라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습자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마인드맵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구성한 마인드맵을 보면서 약간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내가 이런 내용을 학습했구나 라고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실재감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스탠포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일이라는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이 스탠포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한, 그 학습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커뮤니티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들어가셔서 아마 접속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전 세계 아이들이 올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내가 주변에서 뭐 탐구하고 싶은 과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합니다 하고 올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습 내용을 좀 고차적으로 생각해보고 서로 응답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학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실재감이라는 개념인데요. 교수 실재감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학습에 대한 안내를 잘 받고 있고 언제든지 교사에게, 교수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교수 실재감은 쉽게 말하면 아, 교수님이 있구나, 이 수업에,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안내를,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를 잘 해준다든지 그리고 학생들을 제일 쉬운 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가 되겠죠. 이름을 불러준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물을 막 제출을 하게 하는데 그 과제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교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학생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온라인 학습으로 이 비대면 수업으로 바뀐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과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제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지 못하니까 아,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교수님이 내 과제를 보긴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볼 때 아, 피드백을 주는 것도 뭐 매번 주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이제 교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회적 실재감과 교수 실재감 이 두 가지가 잘 충족이 되었을 때 그 인지적 실재감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을 했다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회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을 잘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을 잘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선생님들의 그 교수님들의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글 미트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구글 미트의 기능과 활용법의 기본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PPT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띄우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이렇게 눌러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집에 가셨을 때 혼자서 하기가 되게 힘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먼저 이렇게 태스크별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그때 이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G Suite 받아 오셨나요? 설치. 신청은 다 하셨습니까? 네. 네. 로그인까지 해보신 분? 로그인까지는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럼 혹시 크롬 브라우저가 있으신 분? 크롬 브라우저는 네. 이 구글이 크롬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크롬 브라우저를 좀 다운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과연 이 G Suite가 뭔지 제가 구글 직원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 Suite는 업무용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도메인 스누메일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회사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구글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이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행아웃이나 미트, 캘린더, 문서 도구 등등등 구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큰 용량으로 이제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G Suite입니다. 그래서 G Suite는 좋은 게 서로 연동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하는 협업 툴이 많습니다. 구글 닥스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공동 작업을 하는데 유리해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G Suite에서 구글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빠르고 심플하고 보안이 잘 된다는 그런 장점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 미트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줌 혹시 써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줌. 네, 거의 대부분 다 써보셨네요. 그럼 구글 행아웃을 써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두 분. 아, 네. 행아웃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고요. 줌보다는 좀 더 심플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상 강의 시스템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9월 말까지 이제 250명까지 허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이게 유지가 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대규모 회의와 실시간 스트리밍, 녹화 이런 것들 고급 기능들이 다 구글 미트에 액세스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이나 컴퓨터 전혀 문제 없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다른 잡다한 액티브엑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지 않으셔도 돼서 좀 더 편리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여기 적혀있는 비틀리 0507 CTL 미트라는 곳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창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이 혹시 안 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고 미트 홈페이지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운이 안 되고 지금 내 컴퓨터에 크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구글에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크롬 브라우저 아니면 크롬만 쳐도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혹시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처음 구글 미트 아이템과 미트점 LR이랑 아니요. 그 창은 제가 이 워크샵 때 사용하려고 따로 만든 창이라서 네. 지금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 이 창 두 가지가 다 떠 있으셔야 합니다. 미트, 홈 화면, 그리고 저기 조그만한 탭에 보이는 구글 문서. 네. 자, 그러면 먼저 로그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많이 쓰는 Gmail에서 접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지 마시고 먼저 설명부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계정을 아마 저는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정을 입력하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개인 계정이 아닌 순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스누 메일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걸 저희가 서울대에서 이 G 수이트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스누 메일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그 처음에 신청하실 때 아마 비밀번호를 입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 그대로 시작을 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Gmail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아마 처음에 Gmail을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서 Gmail에서 접속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Gmail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앱이라는 점점점점점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 나오는데, 여기서 미트를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시험 때문에 새로 뜨게 하는 거고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새 창으로 열립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지금 한번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트 홈페이지, 요게 뜨면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달라도 됩니다. 그림은 로그인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 Gmail. 네,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요 점점점점만 있으면 돼요. 네. 여기서 밑에. 아, 네. 네, 네. 홈페이지 안 뜨신 교수님 계신가요? 다 접속이 됐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mail로 접속하는 방법도 지금 자료집 보시면은 제가 하나의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마 다들 직관적으로 느끼셨다시피 이 회의 시작 또는 참여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시면 회의 코드나 닉네임을 입력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테스트, 그러니까 회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계속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는 화면이 뜨고요.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요 화면이 뜨는데요. 아마 노트북으로 작업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카메라랑 마이크가 따로 있을 텐데, 허용하라는 그 알람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용하기를,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새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면 멈춰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기 버튼이 있고요. 발표 버튼이 있는데, 지금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 내 얼굴이 등장하면서 회의에 참여가 되고요. 발표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설정하는 화면 공유가 되면서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편 하단에 스피커라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하셔서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혹시 입력하실 때 닉네임을 테스트로 입력하신 교수님들 계신가요? 저랑 똑같이. 그쵸? 네, 그렇게 닉네임을 똑같이 입력하셔서 지금 같은 창에 들어왔는데, 죄송하지만 각자 호스트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화면을 종료해 주시고, 이 테스트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닉네임으로 좀 설정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 종료는 여기 빨간색 수화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닉네임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한글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들어가셨으면 이제 간단하게 메뉴 소개를 좀 드릴게요.
위에부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참여자와 그 참여자 초대하기, 사용자 초대하기를 관리하는 메뉴고요. 여기는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줌에서 채팅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채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옵션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이거는 좀 이따가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작. 이거는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메라를 껐다 켰다. 내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는 아마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통화에서 나가기, 화상 강의를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여기는 왼쪽 이 빨간색은 음소거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내 강의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메뉴고요. 이걸 클릭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의 참여 정보와 첨부 파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한 30초 동안 한 번씩 좀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눌러만 보시고 더 추가해서 누르진 마시고 한 번씩 메뉴를 그냥 클릭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뭐 발표 화면 공유를 해보시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메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정도만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뉴를 한 번씩 좀 클릭을 해보셨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용자를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용자 메뉴를 클릭하시고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초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이메일로 직접 초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줌에서 하는 것처럼 링크를 복사해서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사용자 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에 사용자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용자 추가 버튼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클릭하시면 이제 학생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저는 지금 저를 다른 주소로 초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면 이메일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해당 이메일로 이제 이 회의에 참석하겠냐는 초대 장이 날라오고요. 거기서 바로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학생들이 이 회의로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추가가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테스트에서 클릭하시면 아까 살짝 힌트를 보셨겠지만 여기에 구글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 드래그하기 귀찮다 하면 밑에 참여 정보 복사 라는 기능이 친절하게 또 붙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참여 정보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그럼 연습 삼아서 한번 이 참여 정보를 복사해서 제가 아까 열어달라고 했던 그 구글 닥스 비틀리로 접속했던 창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시겠어요. ETL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시 카톡 전체 톡방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붙여넣기를 통해서 쉽게 링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학습자가 이제 들어올 때는 이 링크만 붙여넣고 접속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붙여넣기를 연습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학습자가 이제 초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쪽으로 내려오시면 공동회의실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참여가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링크를 네, 구글 닥스가 그 링크가 있는 사람한테 다 공개가 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강생한테 이 링크를 공유하고 그리고 수강생이 이 링크로 들어오면 이 닥스 문서가 보이게 되고요. 거기서 교수님이 이제 미트 링크를 올리시면 학생들이 다 그걸 보고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속이 바로바로 되셨고요. 그리고 혹시 그 제가 지금 저쪽에 어떤 경우에는 학습자의 이렇게 수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참여 요청이라는 창이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메일로 초대하면 아마 그렇게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마 교수님들 화면에 이 학생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뜨면 여기서 네, 수락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수락한 사람이 그제서야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뭐 수락하기가 좀 귀찮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강의에서 링크를 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뿌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심화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락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귀찮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네, 그래서 강의를 하실 때 보통 이제 PPT 강의 자료를 같이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띄워주면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화면을 다른 이제 학습자한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고 싶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발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시고 나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내 전체 화면은 모니터를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니터에 어떤 창이 띄워져 있는지 다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창을 클릭하시면 이 창 내가 띄워놓은 PPT든 한글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창을 하나만 선택하셔서 그 창만 보여지게 됩니다. 옆에 어떤 창이 떠있든 그건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크롬탭, 여기에서 줌과 달리 크롬탭이라는 또 새로운 메뉴가 있는데 이 크롬탭에서는 내가 지금 크롬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띄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탭을 선택하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그럼 교수님들께서 아마 나만 들어있는 창이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말고 이제 나만 있는 그 점, 나만 속해 있는 그 화상 강의에서 발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한번 이것저것 탐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화면 공유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창이나 크롬 창도 한번 공유를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를 하시다가 보면 여기 밑에 공유 중지 메뉴 네, 메뉴가 나오게 되고 이 공유 중지를 누르면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화면 전체적으로 녹화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시죠? 줌보다는 조금 덜 직관적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마 줌만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강의를 위해서 이제 화면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점점점 여기가 약간 이 점점점이 보통 더보기, 더 많은 메뉴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변경을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을 타일식으로 볼 건지 사이드바로 볼 건지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 수강생 얼굴들을 다 보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타일식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타일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금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뜨는데 16명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목적에 맞게 어떤 경우에는 뭐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타일식 아니면 발표 자료 공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예를 들어서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는 그것만 네. 보는 거죠? 학생 안 보는 거죠? 아, 스포트라이트는 학생 네, 화면 공유하는 것만 네, 한 사람만 보이거나 아니면 화면 공유하는 네, 화면만 보이거나 네. 그래서 이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 학습자랑 질의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음소거를 안 하고 실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한 명하고 한 명이 이제 질문이 있다거나 말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학생만 음소거를 해제하고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립니다. 이게 배경 소음이라든지 이런 오디오가 물리는 경우에는 소리가 갑자기 한쪽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강의를 하실 때나 한 명하고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다른 그 학습자 화면들을 다 음소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명만 오픈시키고 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음소거 그리고 화면의 고정, 퇴장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그 회의 주최자한테 권한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음소거를 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음소거를 다시 해제할 수가 없어요. 줌에서는 내가 음소거를 해제하고 음소거를 시키는 것도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 음소거 해제는 학습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음소거를 해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학습자의 이름을 부르고 음소거를 해제하도록 한 후에 말을 하라고 이제 시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대화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채팅창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학습자들이 이렇게 나만 주목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 저 질문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을 활용하시면 학습자들이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채팅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누가 벌써 네,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사용자 옆에 있는 메뉴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채팅처럼 되어 있죠. 이 대화 형식의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채팅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파일 공유는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나 이렇게 말만 되고요. 텍스트만 네, 문서 전송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채팅창 저희 들어와 있는 그 강의 톡방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신 경우에 한번 질문을 채팅으로 줘보시겠어요? 입력을 해보시면 배경화면 변경은 안 해보긴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진 설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굴 대신에 사진이 보여지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팅창으로 이제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학습자한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 공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한번 퇴장까지 경험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전화 끊는 것처럼 수화기가 있을 텐데요. 이 빨간 버튼을 클릭해서 나가보시면 회의에서 나왔음 하고 다시 참여 혹은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라는 메뉴가 두 가지가 뜹니다. 다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대화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 나와서 네, 이렇게 홈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번 나가서 홈화면이 뜰 때까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글 미트의 기본 메뉴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심화편 말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줌보다 나은 게 뭔가요? 줌보다 나은 점. 단순하다? 기능이? 네.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사운드를 넣을 수 있거든요. 비디오 클립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소리가 그 수강생들한테 자동으로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설정을 따로 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네, 영상은 가능하면 이제 그 링크로 직접 해서 구글 그 창 공유를 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클리어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심화편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잠깐 이렇게 기지개 펴시고, 이제 심화편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한 5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고 나서 지금 3시 한 10분 정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심화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지금 좀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G Suite의 기능들을 좀 같이 해서 이 미트를 어떻게 하면 좀 수업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하시겠지만 시간에 즉시 링크를 만드시는 분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미리 만들어 놓고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아니면 미리 좀 회의 예약을 걸어 놓거나 하는 방법을 많이 쓰실 텐데요. 이 구글 링크, 미트의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하려면 구글 캘린더라는 앱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Gmail이나 아니면 구글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이렇게 점점점 아까 클릭하셨던 이 메뉴를 한번 클릭하시면 캘린더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캘린더이고요. 이거는 핸드폰으로도 다운을 받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팁인데 여기서 자주 쓰는 메뉴들을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순서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창에서 미트를 제일 위로 하고 싶으시다 하면 이렇게 위로 오시면 되고 가져오시면 되고 캘린더도 많이 쓸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활용하셔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짧은 팁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셨으면 한번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고 나중에 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와 왼쪽의 시간대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 원하는 셀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일정을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제목에 내가 원하는 뭐 수업이 있다면 제가 지금 교수 이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구글 미트 화상회의 추가를 직관적으로 딱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바로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필요하신 경우에 옵션 더보기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제 시간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할지 안 할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강의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한테 미리 좀 보게 하고 싶거나 자연스럽게 다운받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첨부 파일 추가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시면 최근 문서함에 이제 구글 닥스라든지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문서들이 먼저 뜨고요. 내 드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다른 최근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그 문서들도 이제 뜹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들어가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내 컴퓨터에 있는 PPT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제가 한번 샘플로 하나 제 PPT를 첨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업로드 중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부가 됐죠.
그 여기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 강의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읽어오세요라는 숙제를 내줄 수도 있겠죠? 해서 이제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교수님들 컴퓨터로 캘린더에서 일정을 추가해서 화상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파일도 하나 첨부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스케줄을 클릭하시면 바로 구글 미트로 참여라는 버튼이 뜹니다. 요걸 이제 접속하실 때 바로 요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미트 창이 뜹니다. 그리고 되시면 한번 참여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창이 뜨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회의 세부 정보에 들어가셔서 원래 여기 첨부 파일이 떠야 되는데 네? 아, 떠요? 그럼 제게 아마 그게 안 됐나 봐요. 첨부가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 뜹니다.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첨부 파일을 다운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까처럼 캘린더에다가 파일을 첨부하시면 학습자가 미트 들어오면 바로 다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예약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구글 챗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건데요. 혹시 구글 챗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구글 챗은 아마 저도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써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채팅을 하거나 수업 관리할 때 좀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이라 같이 보시면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글 챗을 사용하기 전에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업을, 한 학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G-Suite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도움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메일 주소 리스트를 미리 받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받아놓으시면 이제 구글 챗에서 좀 수업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글 챗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앱스 들어가시면 채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 그대로 채팅창이에요. 채팅창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전체 수강생 대상으로 한번 채팅방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교수이론 수업을 하고 있으니 수업명을 넣어서 만들면 이제 차용자 채팅방 봇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채팅방 만들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채팅방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뭐 아무렇게나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창이. 그리고 여기서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사용자 및 봇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G-Suite로 가입을 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학습자의 이름을 치시면 그 학습자를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금만 쳤는데 어떤 학습자가 있는지 다 리스트가 수능에서 검색되듯이 이메일에서 검색되듯이 리스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하나를 클릭하시고 이제 초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강생들을 모두 초대하셔서 이제 이런 하나의 강의를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그 수강생 전부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자 화상 강의 링크라는 제가 주제를 만들 텐데요. 여기 밑에 전체 수강생의 새 대화 목록 만들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수 이론으로 만들었어도 교수 이론의 새 대화 목록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대화 목록이 뜹니다. 여기에 제가 화상 강의 아이고 라는 것을 만들고 엔터를 이렇게 치시면 하나의 아까 팀즈 할 때 채널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 개념처럼 하나의 이렇게 그 유닛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에 좋은 것은 이렇게 바로 화상 강의 추가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엔터만 치시면 바로 링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 초대가 되어 있으니까 구글 챗에 들어와서 링크를 눌러서 바로 미트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링크를 복사해서 어디 붙여넣으시거나 뭐 이메일로 다 초대를 보내시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구글 챗에서 교수님으로 드리지 않았죠? 네, 구글 챗에서 교수님으로 드리면 떠야 아, 네, 여기, 아, 네네네네. 여기에 채팅방 보찾기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교수 이론을 치시면, 이렇게 만든 채팅방이 뜨게 될 거고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 수업별로 하나씩 만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채팅방 만들기를 하시면, 지금 교수님들이 하시는 수업의 이름이나 원하는 이름으로 채팅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고, 만들면 이제 그 화상 강의 링크 만드는 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방 만들기랑 화상 강의 링크 만들기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게 구글 협업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연동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강의 뭐 계획이라든지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의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따로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이제 내가 공유하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접속을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 강의랑 이모티콘 같은 것도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 강의 링크에 유닛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새 대화 목록, 그러니까 새로 유닛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차별로 강의 자료를 관리하는 편인데 새 대화 목록에서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그날그날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대화 유닛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학습자가 3주차에 어떤 강의 자료에 접속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3주차 유닛을 찾아서 그때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그런 주차별 학습자료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온라인 강의 중에 혹시 학습자한테 발제시키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보통 이제 대면 강의에서도 학습자가 발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학습자한테 발제를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도 똑같이 발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서 창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도 미트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줌하고 또 다른 점은 줌은 학습자의 화면을 공유할 때는 그 주최자, 그러니까 교수자가 그 화면 공유하는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그런 허가 없이 학습자가 쉽게 발표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 자료를 공유하면서 발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제를 다 끝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좀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화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인터셉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발표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 화면에 PPT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발표 시작을 하겠냐는 내 화면을 공유하겠냐는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락을 하면 그러면 학습자의 화면에서 다시 내 화면으로 교수자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자 발제라든지 학습 활동을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면 녹화요? 네, 화면 녹화 됩니다. 이 점점점 눌러보시면 맨 위에 화면 녹화 시작이 있고 이렇게 녹화가 끝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지적 실재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학습자가 수업 중간에 강의를 듣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질문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건데요. 혹시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해 본 경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있으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PPT랑 굉장히 흡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구이고요. 대신에 PPT는 저 혼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두세 명 혹은 열 명이 한 번에 접속해서 슬라이드를 나눠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공유 협업 툴인데요. 이제 강의 자료를 이걸로 만드시면 좀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숨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의 자료를 만약에 PPT로 만드시는 교수님 계실 경우에는 여기서 만드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Suite을 좀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싶은 교수님들은 PPT를 만드는 게 좀 익숙해서 편하긴 하지만 또 이 프레젠테이션도 어떻게 보면 PPT랑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한 번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라고 만들어 놨고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구글 미트에 대해 어떤 점이 더 궁금하신가요? 라고 이제 선생님들께, 교수님들께 영상 강의를 중에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하나요? 안 합니다. 다들 그냥 이제 눈을 피하거나 이제 다른 쪽을 보거나 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촉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 이 화면을 강의 자료를 만약에 이걸로 만드신다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 시작 이걸 통해서 학습자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을 클릭하시고 크롬 탭에서 제가 강의 자료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아까 만들었었죠. 이 부분을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럼 이 화면이 지금 학습자한테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전체 화면으로 PPT에서 전체 공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유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고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밑에 메뉴가 뜹니다. 이 메뉴에서 Q&A라는 조그만한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창에서 새 세션을 시작을 클릭하시면 갑자기 링크가 하나가 뜨고요.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자가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면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습자한테는 이 화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학습자가 화면에서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그쵸? 교수자 화면이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여기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소를 복사를 해서 미트, 아까 제가 열어놨던 미트의 채팅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학습자가 이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자기 화면에서 접속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창이 보이냐면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습자가 즉각적으로 자기가 답변을 아니면 혹시 원하는 질문을 요청하셨다면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질문하기도 가능하고요. 한번 제가 시험 삼아서 해볼게요. 질문을 입력하고 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누가 질문을 입력했다는 창이 뜨고 학생들이 보면서 아, 이 질문 나도 궁금했는데 아니면 나도 요거에 관심 있는데 동의하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좋아요 싫어요를 투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습자가 해당 질문에 좋아요를 클릭한 경우에는 좀 많은 학습자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구나라는 좀 형성평가 개념의 그런 그 정보를 교수님들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학습자가 익명으로도 대화에 참여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접속을 하셔서
새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시고 만들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내용,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뭐 수업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답을 하겠죠. 그 답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고 Q&A 클릭하시고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매뉴얼, 지금 하나씩 받으신 매뉴얼에도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여기서 준비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PPT랑 화면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아예 여기서 PPT를 만드시는 것도 그래서 수업 중간에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전환하시거나 하기에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네,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교수님 계신가요? 구글 미트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그 슬라이드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PPT랑 거의 기능이 같은데요. 네, 여기에 슬라이드 네, 왼쪽에 네, 하나 클릭하시고 창 떠 있는 거 뭐 여기다 클릭하셔도 되고요. 엔터 치시고 면 새 슬라이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글을. 네. 아, 여기요? 아, 네.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아웃을 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넣거나 하실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수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그 실시간으로 학습자의 학습이라든지 질문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다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개를 Q&A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도구를 프레젠테이션에서 클릭하시면 Q&A 기록이라고 따로 얘네들이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보시면 내가 어떤 Q&A를 만들었는지 기록들이 다 나오고요. 클릭을 하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입력이 되었는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게 저희 그 사회적 실재감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기억 혹시 나세요? 아까 한 벌써 한 시간 전이네요. 네, 소그룹 활동, 토론이라든지 협력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이 학습자의 사회적 실재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됐었죠. 근데 이 소그룹 활동, 이제 줌을 아마 써보신 교수님들은 아시겠지만 소그룹 회의실이 굉장히 유용하죠. 쫙 나누고 쫙 불러드리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 안타깝게도 이 밋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저희 가입했었던 챗, 구글 챗 있죠.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룹별로 화상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협력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그 아까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주 조금 다른데 채팅방을 새로 만듭니다. 근데 만들 때 이제 교수 이론이라고 한다면 교수 이론에서 그룹을 뭐 그룹 A라든지 한 3, 4명 정도로 구성하셔서 따로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을 만들면 여기서 아까 똑같이 사용자 추가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수강생 중에서 모으고 싶은 한 3, 4명 정도를 같이 모아서 그 3, 4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1주차, 2주차, 3주차로 유닛을 정하시고 관리하도록,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학습을 중간에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아이들한테 채팅, 그 화상회의를 한번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자도 여기 들어가서 화상회의 참여할 수도 있고 협력학습도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만드는 게 이 챗에서는 번거롭지가 않아서 그 금방금방 이제 협력학습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줌에서도 두 가지 기능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나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고요. 종료할 때. 그러니까 모두에게서 회의 종료를 클릭하시면 이제
주최자가 나오면 다 꺼지는 거고요. 거기서 그냥 회의 나가기를 클릭하시면 주최자가 나와도 남은 사람들끼리 회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그룹별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기서 화상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화상회의가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서 채팅으로 왜냐면 이게 채팅창이거든요. 그래서 채팅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닥스라든지 아까 되게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구글 닥스나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로 뭐 문제 해결을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결과물을 만들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활동이 다 끝나면 전체 톡방에 자기네들이 만든 이제 뭐 그룹 해결안들, 문제 해결안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다른 모든 학습자들이 남의 그룹에서 뭘 했는지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글 챗을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저 챗이 생각보다 구글 이 미시랑 잘 호환이 돼서 좀 수업 시간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사전에 좀 학습자한테 미리 G Suite을 가입하라고 안내를 줘야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메일 주소 리스트를 받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룹별로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을 하시고 구글 닥스에 들어가는 거요. 여기 점점점에 클릭하시고 구글 닥스 문서입니다. 네, 문서를 클릭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새 문서를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는 저만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공유를 하려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름을 먼저 정하게 하고요. 저장하시면 이제 여기에 그 사용자를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쉬운 방법은 링크, 아까처럼 링크로 해서 전체 수강생이 들어있는 방에 뿌리시면 됩니다.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 항목을 열 수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편집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대신에 이제 링크를 밑에 지금 뜨긴 했는데 한번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밑에 제한됨이라는 메뉴가 또 뜹니다. 그럼 얘를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뷰어라는 게 있는데 이 뷰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은 할 수 없고 볼 수만 있는 뷰어 대신에 이걸 클릭하시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만 주는 기능도 있고요. 편집할 수 있는 제한 그 통제권 이런 거를 권리를 주는 권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한 번에 모여들어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는 걸 원하시는 분은 편집자를 클릭하시면 네. 이제 이 링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접속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를 복사하셔서 아까 챗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에 또 바로 접속을 하면 학습자가 바로 링크를 통해서 구글 닥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 지금까지 했던 심화편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정리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는 사회적 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 교수 실재감 이것들을 다 촉진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시면 학습자가 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잘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 말씀드렸는데 화상회의 참여자를 음소거하는 기능은 있어도 음소거를 해지하는 기능은 없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 녹화도 가능하고 회의 녹화가 완료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챗, 좀 전에 사용해 보신 구글 챗을 함께 사용하시면 굳이 회의 예약을 따로 캘린더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화상 강의 링크를 1초 만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일 공유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구글 챗에서 사회적 실재감이라든지 협력 학습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고 하시기에는 구글 챗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구글 닥스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연동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주 사용을 해주시면 좀 수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에서 청중과 바로바로 Q&A를 하고 싶으신 경우 청중이 좀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용인해주고 이제 그런 인터넷에서 자기 의견을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면 강의 중에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구글 미트와 구글 스윗을 잠깐 맛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끝나고 잠깐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럼 공식적으로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